윈도우 계산기의 마지막 동영상입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프로그램이 다 됐는데,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 팁. 첫 번째는 폼 보더 스타일을 바꾸는 것. 두 번째는 10개 숫자 버튼의 이벤트를 하나로 처리하는 방법. 이두 가지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과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나의 계산기고, 그 다음에 윈도우가 제공하고 있는 기본 계산기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윈도우 계산기는 이게 사실은 WPF를 사용해서 UWP라고 윈도우 10용 유니버설 윈도우 프로그램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좀이 모양이 좀 다르죠. 그리고 특별히 이게 사이즈가 이렇게 늘어나면 그 늘어나는 사이즈대로 버튼의 사이즈도 같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전체 화면으로 해도 전체 화면 가득한 이런 그 윈도우 계산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거는 그렇게 안돼 있죠. 우리는 이게 폼 프로그램으로 짰기 때문에 폼이 정해져 있고요. 이 각각의 단추들도 다 사이즈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디자인해서 카피해서 만들었잖아요. 얘가 이렇게 커진다고 해도 폼이 커진다고 해도 이렇게 이게 같이 따라서 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 되냐면 우리는 이 윈도우 계산기를 이렇게 그 사이즈를 조정할 수 없게 만들어 놔야 돼요. 윈도우 계산기하고 달리 우리가 만든 계산기는 사이즈를 조정할 수 없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 이 폼에 폼 보더 스타일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이폼 보더 스타일을 바꿔줘야 돼요. 폼을 선택하고 폼의 속성 중에 폼 보더 스타일이라는 게 있죠. 이거를 뭐로 바꿔주냐면 픽스드 툴 윈도우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바꿔주면 자, 모양이 달라졌죠.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얘는 여기 미니마이즈, 맥시마이즈하는 버튼들이 없어졌어요. 이 끝나는 버튼만 있고 그리고 얘는 크기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크기를 조정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하는 게 좋겠어요. 우리가 사용자가 이렇게 크게 키우지 못하게. 그래서 사이즈를 딱 고정시켜 놓는 방법. 그거는 폼 보더 스타일을 만지면 된다. 라는 거 하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단추 1번 버튼에 해당하는 코드, 2번 버튼에 해당하는 코드, 이게 다 카피해서 만들었잖아요. 결국 이 프로그램 안에 거의 똑같은 코드가 10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좋지 않죠. 10개가 거의 똑같은 프로그램이 코드가 10개가 들어가 있다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볼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왜냐하면 1번 버튼이 눌렸을 때 이벤트 함수가 그렇죠? 클릭했을 때 이벤트 함수 btn1 언더바클릭. 얘는 이름이 btn2니까 btn2 언더바클릭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10개의 거의 비슷한 그 윈도우 프로그램 아니죠. 메소드를 만들었는데 그러지 말고 10개를 한꺼번에 컨트롤 클릭해 가지고 10개를 한꺼번에 선택을 합니다. 알겠죠? 이 버튼 10개를 한꺼번에 선택을 하고 그 여기 이벤트에서 클릭을 들어가서 더블 클릭하면 이름이 좀안 이쁘게 생깁니다. 다시 한번 자 여기서 10개를 btn 언더바 클릭이라고 이름을 주죠. btn1도 아니고 btn2도 아니고 그냥 버튼 클릭이라고 주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여기에 이제 버튼 클릭이 나오는데 얘가 뭐냐면 모든 숫자 버튼을 하나로 처리하는 메서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번 함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1번 이벤트, 아까 썼던 1번 이벤트, 이거죠. 얘를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가져와서 2를 눌렀을 때 처리하는 함수를 가져와서 지금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죠? 이게 지금 이만큼이 처리되는 함수야.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면 당연히 모든 숫자 버튼을 누를 때다 1111이라고 써지겠죠. 문제는 뭐냐면 1번을 누르면 1번, 2라는 숫자 버튼을 누르면 2가 나와야 되고 3이라는 숫자 버튼을 누르면 3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할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버튼 1인데 요거를 우리가 카피해서 갔다는 건데 여기는 1이라고만 돼 있잖아요. 이게 1이 아니고 버튼에 따라서 어떤 거는 1, 어떤 거는 2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이 오브젝트 샌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함수를 호출할 때 샌더라는 게 있고 이벤트 아규먼트가 있어요. 그럼 이 샌더라는 건 뭐냐면 지금 예를 들면 1번 버튼 눌렀다 했을 때는 그 1번 버튼이 샌더가 되는 거예요. 그 1번 버튼의 네임이 뭐냐면 btn1이에요. 그렇죠? btn1. 2번 버튼을 눌렀을 때 만들어지는 이벤트 함수의 똑같이 오브젝트 샌더는 btn2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네임 속성, 이 숫자 버튼의 네임 속성이 btn1, 2, 3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앞에 세 개를 띄워버리면 1, 2, 3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숫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를 어떻게 처리하냐면 이거 많이 쓰는 기법이니까 꼭 알아둬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 C샵에는 S라는 그 연산자가 있어요. 버튼 BTN 는 샌더를 as 버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as라는 이 연산자가 있는데 이 as라는 연산자는 무슨 일을 하냐면 샌더를 이제 내가 만들었어요. 지금 버튼 btn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btn이라는 것은 샌더다. 그렇죠? 요 샌더다. 근데 이 샌더는 버튼 타입으로 가져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버튼 타입으로 가져온 샌더를 btn이라는 이름으로 두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번 숫자를 눌렀을 때는 이게 1번 버튼이죠. 2번 숫자를 누르면 2번 버튼이고. 그래서 이제 이 각각의 btn의 네임이 있을 텐데 btn의 네임을 btn.name이라는 거를 리무브해서 0에서부터 세 개의 글자를 리무브하면 btn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btn이 없어져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1, 2, 3 이렇게만 남죠. 걔를 스트링으로 두겠습니다. 스트링 s는 1, 2, 3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S는 1, 2, 3 이렇게 각각의 숫자만 따로 떼어낸 셈입니다. 그래서 S를 여기다 갖다 놓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1 대신에 S를 이렇게 넣으면 되죠. 이거 1 대신에 S를 넣으면 돼요.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그 전부 S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한 방에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알겠죠?